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만 원도 안 되던 시절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수해 2,400%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SK 하이닉스 직원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.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2020년 보유 주식 현황을 공개한 SK 하이닉스 직원 A씨의 글이 제공됐는데요. 당시 A씨는 하이닉스를 1주당 평균 7,800원에 5,700주를 매수했습니다. 약 4,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2012년 이전으로 파악됩니다. A씨가 지난 2020년 자신의 보유 주식 현황을 공개했을 당시 하이닉스의 주가는 11만 5천 원으로 평가 이익은 무려 6억 8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. 당시 A씨는 회사 내에서 자사주 사면 미친 X 소리를 듣던 시절 애사심과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생각에 올인했다. 생애 첫 주식 투자였다며 자사주 투자 계기를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급전 필요 없어서 묻어두고 살았는데 이제 슬슬 팔 타이밍을 찾고 있다며 7, 8년 전 가족 모임에서 나 회사 다니는 거 알면서도 내 앞에서 개잡주 주식이라고 말하던 사촌형에게 이 글을 바친다는 말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했었는데요. 그런데 A씨가 해당 글을 작성한 지 4년이 지난 시점 A씨는 여전히 하이닉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 그는 자신을 찾는 커뮤니티 글에 아직도 팔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며 자신의 주식 보유 현황을 재인증한 겁니다. A씨가 인증한 지난 22일 하이닉스는 종가 19만 7,700원을 기록해 A씨의 계좌 평가 이익은 10억 7,809만 2,128원으로 2,424.86%의 수익률을 기록한 상태였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한 번도 안 팔고 들고 있다니 대단하다. 배당금도 쏠쏠하겠다. 성지순례 왔다 등의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23일 처음으로 장중 종가 모두 20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.